오늘의 topic 주제는 제가 공지한 것처럼 저희들이 공지한 것처럼 2022년부터 2023년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 대학 입시 결과 및 분석입니다. 이제 콜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콜론. 콜론이 콜론의 뜻은 기본적으로 메인 타이틀 자체가 나오면서 그 콜론 다음에 나온 following 그 주제는 결국은 subtitle, 그러니까 더 디테일한 거로 이제 분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를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좀 분석과 그것을 통해서 권장, recommendation 자체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improve를 해야 되나는 그런 데이터를 상당히 많이 강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신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경영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교육학을 했습니다. 세 가지 다른 분야를 하면서 너무 많은 그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디에 치우치냐 또는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하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또한 가치관과 심지어는 전체적인 삶 자체가 참 다 바뀐다라는 것을 그때 참 많이 배웠었습니다. 2022년, 2023년 이제 졸업하는 저희는 학년이 이제 가을부터 하기 때문에 2022년 가을부터 2023년 봄학기죠. 그래서 이제 이번 6월 17일 날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과 함께 보통 8월 달 또는 9월 달에 이제 대학을 이제 들어가게 되죠. 지난 저희가 개교 이후 졸업생이 나온 이후부터 매년 저희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한번 저희 학교 웹사이트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세미나를 특히 이런 그 학년에 관련된 데이터 분석과 레커메디션을 제가 매년 했어요. 매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권장 자체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한 10년 가까이 세미나를 쭉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볼 때 한 20, 30번을 한 것 같아요. 20, 30번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한 7, 8년 이상 계신 분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세미나를 들었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 제가 제일 강조했던 것은 기본적인 교육의 정의, 펀더멘탈 부분이었습니다. 교육이란, 기독교 교육이란, 그 다음에 배움이란, 그 다음에 교사란, 학부모란, 이런 내용으로 중심으로 하면서 점점 이제 업데이트 되면서 이제 현실적인 데이터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난 한 2, 3년은 오늘도 제가 갑자기 대학만 얘기하는 사람이 됐는데 절대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랭킹만 얘기하는 사람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 절대로 그런 그 과정이 있었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다시 옛날에 그런 다시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한 번 더 리핏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제 저희가 마스크 이제 벗었습니다. 뭐 officially WHO나 우리나라는 아직 코로나 끝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는 코로나가 거의 끝났다라는 것이 이제 겨울 대부분이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레스토랑 하시는 분들은 보통 식당 운영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마스크 여러 가지 이제 분명히 패러다임이 있겠죠.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떠한 구체적인 전략들 분명히 이제 세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전후 그 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저희들이 준비해야 될지 특별히 대학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해외 대학, 미국 대학들이 이제 요구하는 또는 일반 아시아권 대학들 뭐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가는 대학들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유럽도 다 가는 게 아니라 독일, 프랑스, 영국 이 정도로 한정돼 있고 아시아권 대학은 뭐 거의 대부분이 일본, 홍콩, 그다음에 만약에 구제한다라면은 뭐 중국이나 또는 일본까지 또는 아시아 한국까지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주도 조금 폼파가 되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대부분이 이제 캐나다는 한 두 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많은 초이스가 있죠. 그 가운데 이제 대학들이 결국은 앞으로 어떤 것을 포스트 코로나 때 요구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전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참석하면서 질문들을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초, 중, 고로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저희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이제 초등분들 퀘션 자체는 저학년들이 대부분이세요. 1학년부터 뭐 4학년 또는 5학년. 그러면 질문이 부모님에 따라 좀 다르겠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나갈 방향과 목표, 학년에 맞춘 학습 방법, 학습에 관한 가정 후원. 요거는 제가 봤을 땐 초, 중, 고도 다 공통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 구체적인
입시 준비 시기, 특별히 공과대 준비 시기, 수학, 과학, 심화 준비 시점.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초, 중, 고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관점에서의 적성과 꿈을 찾아가는 과정의 교육.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 교육 또는 Faith Learning Integration, 신앙과 학문의 교육이라는 단어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초중고에 다 해당하는 그런, 저는 심지어는 대학교까지도 해당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JCS 재학생 중 외국 대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합격 비율,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대학교 관련된 결과론이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입니다. 중학교는 봉사 시간과 대학 준비, 준비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준비와의 연관성, 그러니까 봉사와 대학 준비가 얼마큼 연관이 되냐. 쉽게 말씀드리면 뭐 소셜 커뮤니티 봉사 활동이 얼마큼 액티비티와 연관이 되냐라는 거겠죠. 대학 입시 준비 사항. 고등학교는 예체능 포트폴리오나 여러 가지 전공 준비 시점 및 적절한 대학 준비 시기입니다. 그렇죠. 고민이 되시겠죠. 어떻게 보면 예체능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한국 대학 특별 전형입니다. 한국에 이제 만약에 어떻게 상황에 따라 한국 대학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들. 학교 활동 이외의 다양한 개인 봉사 및 사회 공헌 활동. 학교 활동과 함께 또 외부 활동들까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재능과 은사를 바탕으로 한 전공 찾기. 전공을 이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그다음에 2023 대학 입시 분수입니다. 저의 사진입니다. 저 어제 이 사진을 고르면서 무슨 사진을 고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 대학교 대학 박사과정 졸업사진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세요. 예. 제가 졸업을 박사학위를 받을 때 아무튼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아버지가 단상에서 그 대표 기도를 하실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제가 졸업한 대학은 다 백인 중심 대학교였기 때문에 크리스천 보수 계열 쪽이었죠. 그리고 유학생이 뭐 합쳐봤자 한 100명? 뭐도 안 된 전체 12,000명에서 한 10%도, 1%도 안 되죠. 아시아권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학교였고요. 하지만 아시아 쪽에 복음 전파를 많이 했던 학교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이제 내년에 팔순이세요. 팔순이신데,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님들이 저하고 또는 이렇게 연령층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좀 마음이 찡하지 않으세요? 저는 참 마음이 참 이렇게 간혹 무너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했던 우리 아버지, 내가 바라봤던 우리 엄마, 그 모습에서 갑자기 어느덧 할머니가 되는 모습, 할아버지가 되는 모습,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좀 많이 찡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안타까운 거는 그 모습 안에서도 저를 자녀를 걱정한다는 거예요. 네, 8순이 돼도 50이 넘은 아들을, 딸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제 동생, 저 동생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저보다 한 살 어리죠. 저와 제 동생을 다 박사로 만드셨어요. 제 동생은 지금 국문학과, 지금 연대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교육학, 처음에 이제 신학으로 가서 이제 했고, 제가 이제 왜 아버지를 얘기를 했냐면, 저희 아버지는 참 공부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공부를 참 많이 하시길 원했는데 재정적인 이슈로 인해서 일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독학으로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폐결핵에서 죽을 병을 막 넘어가면서도 혼자 공부를 하면서 경희대 약대로 가셨고, 그리고서 약사로 한 40년 하시면서 그 자녀들을 이제 공부를 이제 시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40년을 하시면서 IMF도 지나가고 별거 지나가면서 저하고 제 동생한테 딱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괜찮다라는 거였습니다. 그게 뭐냐? 실패해서 괜찮다라는 거였었어요. 실패해서. 뭐 인생에 있어서 그래 10대, 20대, 30대에서 한 1년, 2년 쉬어가도 되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그게 지금 돌아서 봤을 때는 그때는 그렇게 뭐하는지 못 느꼈는데 다 그런가 보다 했었어요. 어떤 부모님들이.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모님마다 결과 중심이 참 많았기 때문에 어떠한 결과에 페일이 됐을 때 상당히 패닉하신 분도 많았고, 유학생을 하다 보면은 솔직히
시간이 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왜 한 학기 늦춰졌어 또는 왜 한 학기 못해 이런 거에 질타들이 제 주변 친구들을 참 많이 경험을 하는 거 많이 봤었어요. 근데 저는 제 과를 세 번 바꿨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나간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좀 많이 힘들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녀한테는 그런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서 제가 저를 제 동생이 본인을 저와 제 동생은 다 박사과정을 10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그냥 기다려주신 엄마도 기다려주신 거였죠. 그러면서 그 10년이라는 생활에 여러 과정의 경험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본적인 교육의 가치관 철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앙. 왜? 떨어져 보니까 제 동생도 정말 많이 떨어졌거든. 그런 와중에 저희 아버지가 마셨더니 그 신앙의 조언이었어요. 신앙의 조언. 신앙의 조언.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부모님한테 참 감사한 건 뭐냐면 너 무슨 대학 나왔어? 무슨 과 갔어? 이게 아니었었어요. 아니었고 그 과정에서 너가 실패를 했을 때 잠깐 쉬어가되 그거를 전진할 수 있는 그 상황들 또는 조언들 또는 더 나아가서 경제적 부분을 꾸준하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소리 없이 후원해 주셨던 결과가 아마 저의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모습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반드시 저는 적용돼야 된다. 그래서 저희 학교 교사분들을 채용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과의 관계예요. 저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가족이 어떠냐? 그리고 부모님은 어떠시냐? 두 번째,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땠냐? 그러면 이제 그게 여러 가지가 나와요. 왜? 저희가 제일 지향하는 교육은 멘토십이기 때문에 가능한 아이들과 많은 상담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조언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가 꺼리키려다 그러면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지난 20년 이상을 칼리지 카운슬링을 하면서도 너무 쉽지 않은 과정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장은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애들의 컨텍스트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맞춤으로 한다? 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과 함께 오늘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쭉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오늘 절대로 제 드리는 조언은 100% 정답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는 객관적이고 데이터 중심이고 더 나아가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내용이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그런 여러 가지 경험 바탕으로 말씀드린다라고 그 부분을 제 위해서 제 커리어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의 첫 번째 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valuation Analysis. 결국은 이번 지난 그 학년에 그 전체적인 achievement 자체나 그 결과를 어떻게 평가 또는 분석, 평가 분석이 같이 나간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학교 전체적인 커리큘럼, 그 다음에 액츄얼 커리큘럼, 그거는 1학년부터 12학년 과정의 모습이 되겠죠. 두 번째는 교사분들의 티칭, 그 교육 학습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고등학교 아카데미 퍼포먼스, 결국은 고등학교 학업 또는 아카데미 관련된 어떠한 그 쿼리 자체가, 커리큘럼 자체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평가하고 분석하는 부분, 장단점이 분명히 나오겠죠.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애플리케이션, 보완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결과적으로 effectiveness, 효율성 있는 학교 커리큘럼과 extra curriculum, 결과적으로 특별외 활동들까지 1학년 때 12학년을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교사 학습 방법론과 그 다음에 대학, 고등학교 대학 준비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오늘의 처음에 제가 시작하는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세미나의 가장 중점된 키 핵심 포인트는 이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라이앵글로 제가 쳤고요. 첫 번째 스텝과 이제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첫 번째 스텝은 바로 triggers. 시작점 또는 어떤 시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환경과 관계와 경험과 또한 육체적인 건강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어떠한 예를 통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시발점이 과연 우리가 시작점 자체가 기본적인 것인데 어떤 그 기본이 뭐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환경과 관계와 경험과 이 건강이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터닝 포인트 이런 기반에서 전환점 어떤 궁극적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그 시기의 모먼트이 학업으로 삶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포인트, 터닝 포인트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 또한 관점들이
바뀌고 더 나가서 그걸로 인한 다음의 기회의 연장선이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applications. 우리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두 단계를 실현 실천하고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런 내용에서 헌신과 sanctification, 바로 성화라는 뜻입니다. 이건 기독교 되게 크리스천적인 내용이지만 이 성화는 성숙과도 연관이 될 수 있고요. 전문성과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에 구체적인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서 기독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triggers, 첫 번째 그의 삶 속의 시작 자체는 첫 번째 environment는 그에 있어서는 첫 번째 태생이었습니다. 태생. 그가 태생했던 뭐 유명하지 않습니까? 뭐 바리새인이었고 되게 지식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그 학업을 받을 수 있는 가말리아의 문화생으로서 소셜 스테러스, 아주 위치의 프리빌리지, 흔히 말하는 특권층이었었어요, 그 사람은. 그리고 그런 그 환경 안에서 그가 했던 것은 교육을 충분히 받으면서 그 가운데 퍼포먼스, 교육은 뭐죠? 종교적인 또는 신앙적인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환경 안에서 풀리 교육을 통해서 익히고 난 다음에 그걸 실천했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던 사람이 건강에는 조금 그러니까 신학자에 의하면 눈이나 여러 가지가 좀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가운데 그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그 경험,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을 파운데이션을 바리새인으로서 또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또한 그 가문의 어떠한 그 교육으로서 여러 가지 만들었던 사람이었던 그런 기초적인 것들이 그의 삶 속에 항상 트리거로 있었어요. 그 항상 시작점으로.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그것이 터닝 포인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사도행전 7장 8절에 이제 7장 8장 이게 나오는데 그래서 그 관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만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정말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가 장님이 되고 그 장님이 되면서 회개를 하면서 그 가운데 어떻게요? 패스팅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패스팅은 금식도 단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힘들 때 입에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행동으로 나오는 반응이 있어요. 그거는 갖고 있었던 평상시의 모습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우리 목사님들이 보통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 암기를 많이 하라. 이유는 그 말씀의 구절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을 때 기도로 고백을 하고 그 고백이 우리를 잡아준다 또는 이렇게 바란스를 할 수 있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그 평상시의 말씀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분은 어떻게 보면 fasting이라는 단어를 전혀 흔히 말하는 꺼림 없이 그가 회개와 함께 그대로 행함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는 삶 속에 항상 묻혀져 있었다라는, 트리거로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도 안 먹으면서 단식을 하면서 그가 그 가운데 아나니아스 통해서 힐링을 이제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받게 됐죠. 자, 터닝 포인트에 이 관점의 변화는 바울도 좋은 샘플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 터닝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들이 새롭게 해석이 될 수 있고 새롭게 우리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요 세 단계를 통해서 갔던 것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이것도 참 희한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많은 저는 이제 신학을 했으면서 많이 봤을 때 보통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간다고 얘기를 안 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은혜 받고 회개 받고 그때 그가 했던 행함은 뭐였냐면 사막으로 갔어요. 사막에 사우디아라 가서 그러고 나면 거기서 뭐라 하냐면 3년을 그가 흔히 말하는 준비 이거 뭐죠? 나보다 먼저 사도 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을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자 3년 동안 뭘 했을까? 3년 동안 그 중에 하나가 광야에서 그가 회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고백하면서 40년의 그 사역을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가 3년 그 광야에서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터닝 포인트는 단순히 관점의 변화도 있겠지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한 준비의 큰
전환점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라고 우리가 해석하면서 더 나아가서 그 전환점은 새로 주어진 그 기회를 분명히 누릴 수 있는 그게 40년의 기회, 50년의 기회 사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해석으로 사도 바울의 삶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행했던 애플리케이션은 결국은 헌신된, 성화된, 그리고선 세 번의 그 월드 그 미션 트립, 그 다음에 40년간의 목회 생활, 그리고 13권의 신학 서적을 썼고요. 그리고 그가 많은 이방인과 또한 유대인들을 대도시를 방문하면서 그가 전했고, 그리고 다음에 그 리더자를 양성하면서 로마에서 순교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종이었어요. 이 최종까지 가기 위한 모든 과정은 바로 이 세 과정을 통해서 life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sanctification, 성화라는 뜻입니다. 성화는 기본적으로 감리교단 안에서 얘기했을 때 웨슬리가 얘기했을 때 성령의 충만해서 내적과 외적 신앙이 변화된 것을 갱신을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은 저는 성화라는 단어를 교육학의 관점에서 했을 땐 전인격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단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라이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전 쉽지 않고요. 특히 우리는 기본적으로 요 부분을 얘기 또는 요 부분을 얘기하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요거를 빼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는 질문들이 뭐냐는 거죠. What about me? How about me? 이 과정이 우리 부모님들한테 있었는지, 지금도 있으신지, 아니면 과거에 있었는지. 두 번째 question은 우리 자녀예요.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과연 트리거가 있었나?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중간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나? 마지막으로 애플리케이션. 과연 이러한 실천을 지금도 행하고 있는 노력을 삶 속에서 하고 있는지라는 질문을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이 과정 자체는 어떤 신앙만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의 성숙이라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뭐 교육학에서 시스템화 시킬 수도 있는 거고 제도화 시킬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거에서 질문에 과연 나 스스로 우리 아이는 제가 이전에 우리 부모님들한테 세미나 때 참 많이 말씀드린 중에 하나가 뭐냐면 1세와 2세라는 단어를 참 많이 썼어요. 1세와 2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의 대학의 경험을 교육학에서는 하신 분들을 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육 대학의 경험을 못 하신 분들은 1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세대가 대학을 갈 경우는 1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학을 간 부모 밑에 1세 밑에 2세 대학을 간 애가 나오면 그 2세는 분명히 1세 부모의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금수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야, 대학은 이렇게 가더라. 공부는 이렇게 하더라. 또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의 경험, 교육의 경험이 없는 그 세대는 1세가 되는 아이들, 그 자녀한테는 어떻게 하냐면 믿고 신뢰해주고 기다려주고 후원해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이거 이민 생활을 제가 미국에서 하면서 너무 해봤어요.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뿐만 아니라 히스패닉 그룹, 멕시칸 그룹도 그렇고 모든 전 세계 인종들이 미국에 오면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보면 1세가 못 됩니다. 언어 이슈, 문화 이슈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세대가 이제 1세가 되는 건데 대부분의 그 첫 번째 세대들은 희생이었어요.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글로벌 교육에 대한 내용을 아냐 모르냐가 떠나서 우리가 이걸 삶 속에서 체험하고 지식적으로 체험한지 만약에 못했다라면 분명히 1세라고 정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세가 되지 않은 가운데 생각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불안감, 초조함감. 더 나아가서는 이게 과연 내가 잘하고 있을까라는 퀘션마크가 다음 세대인 1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에서 여러 가지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드시는 생각들이 많으실 거예요. 거꾸로 1세의 경험이 있으시다. 그러면 거꾸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고 그게 주관적이면서 그렇게 편입적인 편향성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세든 2세든 또는 1세가 아니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과연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과정에서 이 세 가지 과정에서 과연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떠한 위치에서 지금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들이 잘 하고 있는지라는 단어에서 이 질문들을 하면서 오늘
밥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한식이죠. 저는 이 한식을 보면서 많은 음식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콩나물 무침입니다. 콩나물 무침. 네. 재밌죠? 뷔페집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일 먼저 보는 게 콩나물 무침이에요. 그 다음에 갈비찜. 그리고선 저는 뷔페 또는 한식집 이렇게 막 뻣쩍지근하게 됐는데 친구들한테 얘기해요. 아, 한식 맛있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한 80%는 이 두 개만 먹었어. 네. 그리고선 한식을 먹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교육, 우리 부모님이 바라보시는 교육을 내가 지향하는 전인교 교육 또는 기독교 교육 또는 어떠한 일반 교육을 우리가 특정하는 범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삶에 따라, 가치관에 따라, 또 신앙의 관점에 따라, 또한 생활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추구하시는 포커스가 달라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나는 콩나물 무침만 먹어도 우리 자녀가 먹어도 괜찮아. 또는 갈비찜만 먹어도 괜찮아. 형파 왜? 너 한식 먹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대학을 선택할 때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첫 번째 대학에 선택하는 팩터들이 있어요. 요소들. 첫 번째 뭐죠? Geographic Location. 영어가 좀 많이 나올 텐데 좀 참고하셔서요. 지리적 요건입니다. 지리적 요건. 대학뿐만 아니라 저는 이거는 일반 K-12, 일반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똑같다고 생각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 있냐. 그렇죠? 두 번째는 Academic Majors Available. 결국은 어떠한 전공들을 제공하고 있냐. 세 번째, Academic Quality. 당연히 학업의 어떤 질적인 요소가 어떠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School Size였습니다. 네, 사이즈. 뭐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있죠. 대학도 300명 학교가 있어요. 300에서 500명. 예, 네, 진짜요. 기숙사형으로 딱 해서 300에서 500명밖에 안 뽑아요. 그런 학교가 후진 학교냐? 아니에요. 케어택이라는 학교, 지진 연구하는 학교. 정말 작은 학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금밖에 안 뽑습니다. 이 스쿨 사이즈 자체. 그 다음에 오버롤 카스트. 결국 가져오는 이제 당연히 비용 자체가 이제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캠퍼스 인바이런먼트. 결국은 이 대학교가 위치하는 위치가 어디냐. 예를 들어서 무슨 신촌 쪽이냐 또는 어디 제주도냐. 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 않겠습니까? 이 위치. 그 다음에 주변에는 어떤 환경이냐. 그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resources and support system. 이 부분은 뭐냐면 먼저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학생들 뭐 상담을 받는다든가 또는 어떤 영어의 보조를 받는다든가 라이팅을 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서포트 시스템, 온라인 시스템들이 얼마큼 있냐. 우리 저희 주니퍼 크리스천 스쿨을 이제 선택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분명히 이 가운데 분명히 몇 가지 요소들이 저는 충족했다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 하나 없는 종교적인 여러 가지 신앙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은 무엇이냐라고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리고 대답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흔히 말하는 아카데믹 퀄리티, 오버롤 코스트 요 두 가지가 결과적으로는 맨 마지막에 결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중요한 팩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로 나쁜 건 아니고요. 현실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 학교 이번에 12학년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이 관점에서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